미래에셋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만난 때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어제 나오셨나요? 네, 어제 예. 그 아, 한참 그 네. 백신 화이자 백신 때문에 시끄러울 글로벌 라이브에서 진행했었고요. 어제는 정프로님하고 했었죠. 그러니까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죠? 백신만 놓고 보면. 예, 예. 근데 또 한 하루 지나니까 뭐 또 이것저것 다른 노이즈도 있다군요. 이게 나와봐야 뭐 내년 하반기나 돼야 맞을 수 있을지도 몰라. 예. 뭐 섭씨 영하 몇 70도. 70도로 유지하지 않으면 예. 백신 다 망가져. 까다롭다고 뭐. 하죠. 진짜 노인들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직 몰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예. 하더군요. 뭐 전직 뭐 부사장 출신인 네. 분이 또 안 좋은 얘기도 하셨고 이제 전직이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확실한 건 좀 우리 시장하고 중국 시장은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네. 최대 수혜 지역이 유럽이잖아요. 유럽 증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바퀴 쭉 돌면서 네. 백신이 가져온 금융시장의 임팩트를 한번씩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네. 예. 뭐 일단 중국 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은요, 그 백신 랠리도 좀 있었는데 반독점법 쇼크가 몰아친 하루였습니다. 반독점법 쇼크 그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만 반독점법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빅테크들 관련해서. 네. 이게 중국에서 먼저 터졌어요. 그 이슈 좀 정리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지수 먼저 좀 체크해드리고요. 예.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그 상해종합지수는 0.4% 내렸습니다. 기술주들 위주로 내렸고요. 그래서 심천 성분지수는 1.05% 하락하였고요. 예. 창업한지수 1.45% 내렸습니다. 과창 50지수는 2.91% 내렸고요. 유일하게 항생지수만 이제 금융주들 당연히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좋으니까 네. 1.1% 올랐는데요. 항생테크지수는요. 네. 무려 5.15% 하락했습니다. 그 테크가 다 찬바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네. 기업들이 반독점법으로 인하여 굉장히 큰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그 나스닥에서 테크주 빠진 거와 좀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만의 이슈가 좀 있었고요. 예. 뭐 그러면서 이제 거래 대금은 한 9,300억 위안, 뭐 1조 위안 근처는 됐는데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외국인 본토 시장 매도가 있었어요. 41억 위안 매도가 있었고요. 네. 위안화 고시는 6.5897로 오히려 약간 또 좀 절상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백신 랠리도 있긴 있었어요. 네. 중국 시장도 이제 백신 뉴스 이후 첫 랠리였는데요. 이제 컨택 기업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완다 시네마가 한 7%대, 그리고 이제 그 극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국제공항이 한 5.8%대 상승했는데요. 원래 상한가까지 갔다가 조금 상승폭, 반납했고요. 그 3대 항공주들은 상해에선 3에서 6% 상승했고, 홍콩 시장에선 6에서 13% 상승했습니다. 매번 이상한 시황. 매번 다르죠. 같은 회사가 양쪽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만큼으로 여기서는 이만큼 올랐다고요? 같은 회사가 보통 상해가 더 많이 오르는데 오늘은 홍콩이 좀 많이 올랐고요. 알겠어요? 또 카지노 기업들 윈 마카오가 9.95%, 샌즈 차이나가 거의 한 7%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이게 중국은 코로나 종식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백신 나온다고 컨택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화이자랑 바이오엔텍 백신을요, 중국의 판권을 사들여서 임상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의 백신을 중국 판권을 사들여서? 네. 그럼 어차피 그 백신 갖고 와서 임상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기업이 이제 복성제약인데요. 굉장히 큰 제약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투자하신 분들 한 번씩은 다 포트폴리오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을 높은데. 수 있는 기업인데 당연히 상해에서 상한가 갔고요. 홍콩 시장에 이것도 교차 상장돼 있는데 14.22% 상승을 했어요. 중국은 이미 백신 다 나와서 다 맞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백신이 또 네. 브라질에서는 또 한 번 맞은 분이 사망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굉장히 뭐 스펙타클한 뉴스들이 이어졌는데요. 또 재밌는 거는 중국 국제여행이라고 최대 면세점 그룹 여행사. 예, 요즘은 그, 국내 여행으로 돈 잘 버는. 네, 근데 이제 그 면세점을 훨씬 더 네. 주요 비즈니스로 하는데요. 이게 7.13% 빠졌어요. 그건 왜요? 일단은 아, 이제 해외 여행 자유롭게 나가면 국내 면세점을 안 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이난 면세점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네.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그건데 해외 여행 가면 하이난 좀 덜 가지 않겠냐. 우리도 이제 제주 만약에 풀리면 제주도 잘 안 가듯이 합리적인 반응인데요. 근데 네. 이 기업은요. 물론 지금은 하이난이 주력 그 사업 포트폴리오이긴 하지만 상해 국제공항, 베이징 국제공항에 면세점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해외 여행 가면은
사실 그쪽이 더 비중이 커질 수 있는데 약간 좀 의외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침에 김프로님도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피해주 이제 수혜주라기보다는 코로나 기간에도 올랐던 애들은 이제 백신 이후에 네. 약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의 일환이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그 경제 지표랑 반독점법 이슈 관련해서는요. 저녁 시간에 또 그 이프로님 친한 동생분께서 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독점법? 네, 중국 이슈에 가서 박재영 차장님이 아니 국내 마감 시험하시는데 박재영 차장님 저하고 친하다고 지금 저 팔고 다니는군요. 그 한 절반 정도를 중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먹고 살려고 뭐 어쨌든 막 국내 시장 자체도요. 예. 중국 이슈 그리고 전날 미국 이슈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로벌 라이브를 좀 꼭 좀 많이들 보셔야겠다. 중국의 반독점 이슈 어떤 거였어요? 예, 그 반독점 이슈가 어떤 거냐면요. 시장 감독 총국에서요. 플랫폼 경제에 대한 독점 금지 지침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뭐 공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뭐 중국은 그 요식 행위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입법을 예고했는데요. 2008년에 이미 중국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미국도 기존의 반독점법으로 빅테크 규제가 어려우니까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게 지금 그 이제 규제론자들의 의견이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플랫폼 기업의 규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일단 관련해서 종목들 얼마나 빠졌냐 보면 알리바바가 5.1% 빠졌고요. 홍콩 시장에서 텐센트가 네. 4.4% 빠졌습니다. 증동이 한 8.78% 빠졌고요. 메이투안 디엠핑 그동안 너무 잘 갔던 기업인데 한 10.5% 빠졌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규제한다는 그림은 없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요. 일단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장 지배력 남용 금지예요. 그 일단 제가 이 정용재 의원이 한번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내용을 듣기 전에는 이제 규제에 좀 알러지가 있거든요. 규제하면은 안 좋은 거 생각을 했는데요. 또 중국은 또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장 지배력 남용 뭐냐면 그 주로 이런 그 이커머스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처 판매처가 있잖아요. 아주 중소 상인들이겠죠. 네. 이들에게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하지 마라. 이 뭐냐면 원가 이하로 판매를 요구한다든지 거래를 거절하거나 일부 거래를 거부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요구한다든지 끼워 팔기 등의 불합리한 걸 요구한다든지. 요구한다든지 차별 대우 그리고 우리한테만 팔아라 독점을 강요한다든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할 수 있는 각종 갑질에 대한 반대네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런 게 네. 얼마 전까지 굉장히 예. 심하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예. 이런 키워드는 갑질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11월 6일 날 규제 당국이 27개 플랫폼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1월 6일에? 예, 왜냐면 광군제가 이제 있으니까 니네 여기서 그 판매자들한테 갑질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음흠.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건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좀 출혈인데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들이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아, 누군가는 되게 울며 겨자 먹기로 피눈물 흘리면서 하는 걸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갑질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뭐 예. 예,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좀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게 규제 당국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트가 스스로 고치지는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또 그들도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또 손님도 오고 또 그래야 또 팔리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약간 불공정 관행이 좀 있었던 건데 예. 이게 또 이래요. 사실은 이 이거 참 그 이게요 나쁜 거 알면서도요 서로 멈추지 못하죠. 그냥 서로 경쟁이니까. 그래서 좀 누군가 개입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참 그게 백화점도 그렇고 쇼핑몰도 그렇고 세일할 땐 다 같이 세일 안 하고 싶죠. 네. 세일이라고 간판은 걸어놓고 나는 안 하는 게 최고 이익이잖아요. 네. 옆 가게가 세일하는 그 봄바람을 나는 세일 안 한 가격으로 팔면 제일인데.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세일이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다 세일을 하라고 해야. 네. 그래야 세일이 되지. 세일합시다. 근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다들 안 하죠. 그렇죠. 그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강제하는 건데, 세일은. 근데 약간 그게 도가 넘은 경우들. 그 이제 부분이 참 애매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손해를 보면서 팔도록 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던 건데요. 어쨌든 뭐 우리도 그런 갑질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갑질은 사실 근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불공정 행위는 사실 나중에 지나면 같이 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게 자정의 기회가 된다면 이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의 기회로도 볼 수 있을 텐데 그 뭐 이런 규제는 좀 합리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였어요? 일단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면요. 그 일단은 그 두 가지 시사점인데 하나는
진짜 불공정한 거를 그 한번 고쳐보자는 거니까 네. 뭐 과도한 우려로 인한 하락은 되돌릴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하나는 야 그러면은 이게 알려지지 않은 실제 갑질 사례들이 많이 있대요. 정재 의원님이 한번 정리해 준 거 보니까요. 예. 갑질로 인해서 상승한 기업 가치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거는 좀 되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얼마 전에 알리바바가 가서 혼나고 왔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네. 실체는 혼난 건 아니다라고 말들은 있으나 크게 혼난 거죠. 비슷하게 다 이제 한번 저 빅테크들 손 보려고 당국이 그러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나타난 거는 아닐까요? 맞아요. 약간 통제를 두고 싶어 한 너무 커졌으니까 메이투한 디엠핑 같은 것도 그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이제 뭐 국제화나 이제 이런 이제 개방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사실 너무 후진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예. 중소상인들 피말리면서 자기들만 배를 불린다는 거는 그런 것들을 좀 잡아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언젠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일 수도 있었다. 얼핏 듣기로는 중국의 스타트업 테크 기업들들은 알리바바 계열과 네네. 텐센트파 그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노량진파, 마포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데 텐센트파는 정부한테 로비 잘한다면서요. 그 일단은 그 마와텅이라고 하는 분이요. 예. 정무 감각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윈이라고 하는 분은 약간 정말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어서 너무 자유분방하시고 이번에 혼날 때도 좀 드러날 것 같은데 텐센트 계열이 예 그래서 또 약간 보면 다 이커머스 관련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약간 그쪽에서 자유로운 게 이제 텐센트이기 때문에 조금 그쪽은 다르게 텐센트는 좀 다르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예. 중국은 그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네, 지금? 오늘 가장 큰 이슈였고 이게 예. 또 우리 네이버 카카오의 좀 부진의 원인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는 어젯밤 나스닥 테크주들의 하락에 하락에다가 예. 중국의 반독점법까지. 예. 사실 별 관계 없는데 어차피 국내 기업이고. 그렇죠. 한국은 어차피 코로나 큰 피해는 뭐 많지는 않았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백신 나온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유럽은 뭐. 지금부터 한 24시간 계속 회피하겠군요. 예, 유럽은요. 되게 재밌는 게 일단 오늘도 올라가는데 그 전에 지난주에 가장 강했던 증시가 유럽이었거든요. 네. 6에서 8% 올랐어요. 지난주에. 근데 어제 4에서 7% 또 올랐어요.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프랑스가 7% 넘게 올랐으니까. 근데 유럽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상승폭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화끈하게. 네. 그러면은 예. 오늘 빠질 법한데요. 오늘도 올라갑니다. 유럽은 그 얼마 정도 올라가냐면요. 독일이 제일 덜 올라요. 왜냐면 아디다스가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 자기들 되게 어렵다라고 엄살 피우면서 한 5, 6% 빠지면서 그런데요. 네. 독일이 한 0.18% 오르고요. 독일은 강보합? 네. 영국 1.22% 상승, 네. 프랑스 0.88% 상승, 유로스탁스도 0.62% 상승인데 어제 오른 거에 비하면 진짜 계속 오르는 거네요. 오늘은 그렇죠. 한 2% 빠져줘도 미국이랑 키 맞추기 하면 원래 빠져야 되는데요. 네. 뭐 어쨌든 백신 최대 수혜 지역임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좋았나 봅니다. 네. 정말 반가웠나 봅니다. 지금은 또 약간 이제 부분 셧다운도 하고 있으니까요. 백신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는 지역이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브렉시트 협상이 어제부터 네. 재개됐어요. 11월 15일 기한으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 협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두 개가 너무 벌어져 있어가지고요. 합의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딜이 현실화될 때는 또 노이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또 조금 염두는 해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유럽은 뭐 그런 분위기. 유럽의 중요한 뭐 지표나 뉴스들은 오늘은 특별한 건 없습니까? 그 이제 유럽의 그 ZEW 지수가 있긴 있었는데요. 뭐 약간 뭐 예상보다는 좀 덜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백신에 좀 환호하는 증시가 ZEW 지수요? 예, 예. 그건 그게 뭐예요? 이제 그 독일의 이제 경제연구소인데요. 경기 전망 지수와 경기 동향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네. 그 이제 보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동향 지수는 뭐 이게 0에서 이제 100 마이너스 100이 있는데 뭐 마이너스 60, 70 나오고 전망 지수는 플러스 60이 나오는 굉장히 양극화된 서베이가 나오는데요. 지금 11월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동향 지수는 뭐 60대 후반으로 더 나쁘게 나왔고 전망 지수는 보통 50, 60 나왔었는데 30대 후반이 나왔어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항상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다가 약간 한 발 물러나신 건데. 근데 이제 또 백신이 나와서 또 다르게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바로 나온 건 아니니까.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극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건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접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뭐 미국 선물까지 좀 계속 봐드리면요.
뭐 생각하시는 대로입니다. 다우존스만 0.62% 상승 중이고요. 네. S&P 500은 0.24% 하락인데 나스닥 선물 지수가 1.7% 하락이에요. 많이 빠지네요, 나스닥은. 예, 뭐 어제도 나스닥만 빠졌는데 일단 나스닥이 빠지고 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뭐 언택트가 빠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키는 금리인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943%로 우리가 0.6대 0.7대보다가 지금 갑자기 레벨업 한 건데요. 네. 요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까 저녁 때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께서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왔을 때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금이 빠지는 이런 것들을 설명 너무 명쾌해 주셨는데요. 전형적인 네. 움직임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하지만 간극은 좀 존재합니다. 백신을 지금 상용화돼서 다 맞기까지는 간극이 필요한데요. 약간 오버다 이거죠. 시장이. 뭐 제가 판단은 그래.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경기 부양책도 줄어들 수 있고 시장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경기 부양책 줄어들고 페드도 조금 소극적일 수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금리가 튄 건데요. 근데 분명히 그 상용화까지 간극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저녁 때 오건영 부장님 말씀으로도 파월 의장이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 걸 언급하셨다는 거는 상당히 절실하다는 거예요. 가게에 지금 돈이 뿌려져야 되는 빨리 돈 뿌려줘야 된다. 네, 그 정도로 말씀하셔서 경기 부양책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 조지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어려움이 펼쳐지는 거는 양당 다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드는 어쨌든 뭐 파월 의장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추가 양적 완화나 장기물을 더 사는 거. 그리고 무기가 있죠. 뭐 일드캡이나 YCC를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마이너스 금리는 물론 안 하겠지만. 그리고 오늘 밤에 어쨌든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까지요. 연준 관련 분들이 네 분이나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0.943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분들의 발언.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냐면 이제 랜들 퀸스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고요.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은 총재 그리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 이런 분들 그 연설이 있는데 마지막 한 분이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신데요. 이분이 비둘기 중에 가장 비둘기이신 분 여자분이죠. 여자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또 재밌는 게 지금 바이든 정권이 만약에 들어서면 초대 재무장관 후보로 지금 한마평에 오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MMT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돈 찍어서 세상을 살리자. 네. 거기에 대해서 오, 좋은 생각인데? 이런 반응 보이는 분이라면서. 맞습니다. 가장 비둘기 중에 비둘기이신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재무장관이 되면 와, 연준과 정말 찰떡궁합으로 정말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가장 환호할 분이고요. 근데 예. 또 이분과 함께 하마평에 오르는 분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신데 엄격한 분이 이분이 되면 시장은 굉장히 실망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할 건지 다른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이렇게 금리가 네. 튄 상황에서 분명히 좀 구두개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좀 분명히 체크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한두 달 전까지 분명히 물가가 오르더라도 네. 꽤 오르더라도 아주 장기간 오르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오를 지속적으로 올 때까지 우리는 금리 안 올릴 거라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어제 오늘 금리 튀는 거 보면 네. 연준 저거 뭐 어려울 때나 저러지 또 날씨 조금 좋아지면 금방 반팔 입을 친구들이지. 네. 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연준은 좀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미국 선물도 짚어주셨는데 미국 이슈는 또 어떤 게 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 또 대선 이슈가 안 끝나네요.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거의 뭐 바이든 당선인 뭐 각국 정상들이 축하 인사까지 건네는 마당에 네. 사실 트럼프가 지금 뭐 불복 소송까지 얘기를 하지만 공화당이 좀 싸늘했거든요. 일단 마이크 펜스가 안 보여서 야 이거 그냥 손절한 거 아니냐 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에 이제 뭐 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미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네. 몇몇 상원 의원들과 주지사들이 이미 승복하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조용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미치 맥코넬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있어요. 상원 1인자인데 공화당에서는 예. 이분이 예. 그 불복 소송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지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법적 검토를 할 권리가 있다 대통령은. 그리고 드디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위터를 올렸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트럼프와 함께 싸워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또 이제 그 친트럼프 성향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있거든요. 이분이 네. 전국 검사들에게 명쾌하고 믿을 만한 부정행위가 있으면 조사하는 거를 제가 한다. 수사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화당 기류가 이제 승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조지아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를 그동안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조지아 선거가 끝나봐야 블루웨이브냐 보라색 의회냐가 좀 결정이 될 거고요. 지금은 같은 얘기를 해도 대통령 자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어차피 여기는 이래도 안 될 건 알 텐데 알겠어요. 조지아 선거에 대한 전략으로 그렇겠죠? 이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의 트윗 중에 하나는 백신 나왔어. 좋아 좋아. 마치 본인이 그리고 이제 한마디 또 화난다고 했죠. 그렇죠. 진작 발표하지. 사실 며칠 차이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기사 보니까 네. 이미 뭐 홍보 담당자가 다 코멘트 다 정해놓고 한 걸로 봐서 맞습니다. 대선 선거 전에 발표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죠. 예. 화이자는 바이든의 베팅을 한 거죠. 화이자 뭐 일단 세간의 평가는 그렇게 저라도 보고 있습니다. 될 사람 쪽한테 베팅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직전까지 바이든이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 만약에 전날 발표를 했는데 바이든이 되면 또 밉보이는 거니까 죽음이죠. 예. 조절 좀 한 것 같습니다. 뭐 밉보인다고 해서 화이자 같은 제약회사가 뭐 크게 탈날 일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백신의 예. 조기 승인을 은근히 이제 좀 부탁하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그렇죠.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조금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저처럼 막 이제 음모론 이런 만들어서 퍼뜨리는 분들도 어느 정도 또 뭐 일리 있는 말씀들이니까요. 뭐. 예,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죠. 지금 미국 선물을 말씀하신 대로 다우존스 지수만 좀 오르고 있고요. 유가는 그래도 조금 오르고 있네요. 1% 미만입니다만 그래도 그 분위기는 이어가는 것 같죠. 맞습니다. 뭐 백신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도 어제 금은 빠지는 거 보니까 무섭죠. 이게 금값이 이게 뭐 금값이에요. 그렇죠. 크게 빠지던데 금과 은은 각각 1%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강보합입니다. 요즘엔 디지털 금이라. 그렇죠. 비트코인이 예. 분위기가 뭐 페이팔에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 분명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그 각 정부들의 디지털 화폐나 이런 것들 움직임을 보면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핀테크 산업을 좀 잘 볼 필요는 있겠다. 암호화폐까지 넘어가시는 건 좀 어렵겠지만 예. 그런 정도로는 좀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